북아시아 태평양지의 권정형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키웨스트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키웨스트는 미국 동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주인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서 157마일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키웨스트는 미국 본토보다 큐바가 더 가까운데 마이애미는 157마일 떨어지는 반면에 큐바는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키웨스트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한국 바로 앞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간판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1006번지 토마스 스트리트 있는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교회로 약 60명의 교인들이 안식일 날마다 모이고 있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건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 곳곳을 방문할 때에 거리 곳곳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간판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한 그 이름만으로도 이곳을 찾는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전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7일이 곧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안식일이며 Adventist Church,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서 이 간판을 보고 이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저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키웨스트 안식일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